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요. 정부의 방역 규제는 오히려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항공주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항공주들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기 재개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침체를 겪었던 또 항공주기도 한데요.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좀 다르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리오프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르락 내리락 했던 네. 그런 항공주기도 한데 기대감으로 올랐다 또 내려가기도 했다 이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방역 부분에 대한 완화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1월에 고점, 확진자 수의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다, 어느 정도는 좀 소강 상태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좀 방역 체계를 조금 좀 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기에 뭐 독감에 대한,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으로의 어느 정도 좀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가 단기적으로 한 2, 3주 기간 동안 상승을 한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정체 구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담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리오프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에 대한 좀 타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이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했지만 급락하기 직전 분위기는 일단은 항공주 그리고 뭐 여행주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여전히 관심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고 사실 일제히 좀 항공주들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씩 종목들마다 다시 한번 좀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1%대 하락세, 진에어도 2%, 3% 가까운 하락률 다시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들이 좀 혼조세 분위기를 또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주들이 꽤 있는데 이런 증권사들의 분석들을 보면 기대감만으로는 보기에는 좀 약하다. 네. 오히려 일시적으로 빠졌던 부분을 회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항공주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 대표적인 대한항공과 나머지 LCC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는 기존의 저점에서 회복되는 정도 수준에 그쳤고요. 오히려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나머지 LCC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파랐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결국은 이제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고요. 얼마나 빨리 지금 적자 구조인 LCC가 돌아설 수 있느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에 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빠르게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형주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해외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부 이제 LCC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노선에 대한 지금 취향이 조금 더 빠르게 재개가 되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환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대한항공이 가장 최선호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력으로 좀 볼 수 있고 하지만 리오프닝주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추세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대한항공이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도 실적적인 부분도 선방했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대한항공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화물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8조 8천억 원 매출액을 보여줬는데 영업이익 면
관련해서 지금 월등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2020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1%대였는데 예. 2021년에 영업이익률 13%대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이런 리스크를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화물은행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객 쪽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이제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 비용 절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화물 운임에 대한 강세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객 부분까지 더해서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이제 3만 원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충분히 이제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전고점이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 증권가에서도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관점이 예. 필요한 거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대한항공 최근에 한 10영업일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도 어제부터는 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